공 하나 치고 아, 그리고 다시 잡는 거예요. 아. 제가 봤을 땐 이게 첫 번째 숙제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냥 채를, 잡는 거? 그냥 채를 잡고 채를 놓고 그립을 잡아도 자연스럽게 그립이 잡힐 때까지. 일단 끝났어요. 제가 보니까 제일 문제가 그립이에요. 자, 그립 잡아보세요. 그립? 첫 번째 제일 골프의 기본이 자세, 어드레스죠. 어드레스 다음이 그립이라고 해서 채를 잡는 손의 동작을 그립이라고 해서 네. 그립 잡아보세요. 이렇게. 이게 원래 하는 그립이죠. 네. 왼손 손톱이 보여 지금. 잡아보세요. 자, 원래 잡던 대로. 여기가 지금 왼손이 잡히고 오른손을 너무 위로 올려서 이렇게 지금 왼손 엄지손톱이 다 보이잖아요. 엄지손가락이. 원래는 오른손을 훨씬 더 길게 잡아서 이렇게 덮어줘야 돼요. 아, 어떻게 이렇게. 아... 근데 원래 안 보이게 해서요? 네.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요? 네, 그렇죠. 어, 진짜요? 네. 아, 이렇게 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아예 제가 처음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립이 지금 잘못돼서. 자, 아... 왼손 이렇게. 네, 왼손은 그냥 잡으시면 돼요. 자, 여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네,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네. 그럼 여기 손이 여기랑 똑같이 잡는 거예요? 검지에서 새끼 쪽으로 갈수록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이런 느낌으로. 자, 잡아보세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잡고 네. 네. 조금 더 돌릴게요. 이렇게. 그렇죠. 왼손 그립 그렇게 잡고 오른손 이거? 그립이 문제였죠? 이렇게요? 오른손 그립이 조금 더 낮게. 원래는 얘를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그죠? 자, 길게 해서 바닥으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왼쪽 엄지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요? 네,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엄지는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일로 아예 다 넘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잡으셨거든요. 이렇게 걸쳐주고, 자, 검지, 오른손 검지가 떨어져야 돼요. 세 손가락이랑 이렇게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은 씨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오른손. 그래, 그렇죠. 오른손이 이렇게 총머리? 하듯이? 네. 이렇게. 그렇죠. 자, 대신 엄지. 예. 네.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뭐가 달라요? 아니, 오른손 엄지 손톱이, 엄지 손가락이 잡아보세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그립을 이렇게 잡으시잖아요. 이렇게.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게 아니라 얘가 꽉 못 잡겠네요. 여기에 힘을 줄 거예요. 엄지랑 검지 사이에 요 선에 힘을 줘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나은 씨는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보세요. 나은 씨는 오른쪽 그립이 이렇게 잡혀요. 오른쪽 손이 그죠? 이렇게 동글게 해서 왼손이 다 보이게 이런 식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냥 전 이렇게 잡았어요. 네, 그죠? 이렇게 그냥 무슨 동그란 무슨 컵 같은 거 잡듯이 이렇게 잡혔죠. 근데 이렇게 네, 둥글게 둥근 거를 이렇게 물체를 잡는 것처럼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이트하게 뜨어서 잡는 거.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가 여기로, 아니라 여기로 잡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당연히 그립은 여기로 잡지만 손바닥과 가락의 사이로 잡지만 오른손에 여기가 타이트하게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엄지랑 검지가 오른쪽 엄지랑 검지가 근데 그게 다 풀려서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네. 그렇죠. 왼손 좋다. 조금만 더 돌려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 그렇지. 이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조금만 더. 그리고 손톱이 보이면 안 되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덮을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요? 길게만 잡아주면 돼요. 그거는 이렇게 너무 당겨서 잡아서 그런 거였고. 근데 새끼랑 여기랑 이렇게 완전 끼워야 된다면서요? 맞아요? 안 끼워도 돼요. 자, 그립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기본인데 그립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 오버래핑이라고 해서 새끼손가락을 끼지 않고 이렇게 잡는 게 오버래핑이라는 그립이고 인터로킹이라고 해서 지금 나은 씨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교차해가지고 네. 근데 여성분들은 체가 힘이 너무 없고 그립이 풀릴까봐 이렇게 끼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젊은 여성분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 힘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인터로킹을 많이 쓰고 또 이제 빼서 위에 올리는 걸 오버래핑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나은 씨는 인터로킹을 배워왔기 때문에 인터로킹을 할 거예요. 해볼게요. 다시 왼손 그렇죠. 끼워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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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좋아요. 계속. 한번 쳐볼게요. 오,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엄청 어색하죠. 원래 그 잤던 그립이 아니라서. 네.
자, 그리고 지금도 계속 문제를 보니까 그립을 잡았잖아요? 응? 그립을 잡고 쳤어요? 그러면 그 그립을 다시 안 풀고 다시 가져와서 공을 쳐요, 그죠? 엄청 어색하죠? 원래 그걸 잡던 네. 그립이 아니라서. 네. 자, 그리고 지금도 계속 문제를 보니까 그립을 잡았잖아요? 원래는 공 하나 치고 아, 그립을 그래요? 다시 잡는 거예요. 아. 제가 봤을 땐 이게 첫 번째 숙제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냥 그립 잡는가? 그냥 채를 잡고, 채를 놓고 그립을 잡아도 자연스럽게 그립이 잡힐 때까지. 그립이 잘 잡힐 때까지 해야 돼요. 근데, 푸우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하고, 껴서 잡죠? 이렇게 껴서 그쵸? 잡을 때. 근데 얘를 이렇게 꽉 안 잡으면은, 채가 이렇게 잘 세게 못 잡잖아요. 이렇게 잡아서 세게 잡는 것보다는 엄지랑 검지가 여기가 받쳐주는 게 오히려 더 세요. 왜냐면 백스윙 올라가서 나중에 오른손 엄지로 얘를 받쳐줄 건데 얘가 이렇게 잡혀있으면 얘가 이렇게 꺾이거든요. 그래서 받쳐줄 오른손에 힘이 없어요. 아 오히려 이렇게 잡아야 된다. 이게 훨씬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네, 여기가 지탱을 해주는 거예요. 얘 힘을 쓸 건 아니지만 얘가 딱 잡혀있어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잡으면 채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죠. 자 얘를 받침을 그냥 동물대 원래대로 잡아보세요. 네, 그럼 얘가 여기를 받쳐주는 게 없어. 나중에 이만큼 올리면 얘가 그냥 넘어가는 거. 아, 그래서. 오, 꿀팁. 역시 천재인데? 프로님 천재인데? 아, 이거 이렇게? 기본이에요? 1단계, 1단계. 1단계? 1단계도 아니고 반단계예요, 이거? 네. 어떡해. 다시. 자, 그리고 공을 여기에다가 놓아요, 자꾸 바깥쪽에. 가운데다 놔야 돼요. 가운데다가요? 여기가 가운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 바깥쪽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그립 잘 잡았다. 가운데? 응, 그립 좋다. 오케이. 들었다가 치고. 오케이. 자, 제가 그렇게 치면 안 된다고 했죠. 아? 치고. 다시. 이건 안 돼요. 그립 안 풀고, 이거 안 돼요. 그럼 그립이 아니, 이미 그 새 다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 치고 그립 다시 잡고 아니 자꾸 지금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자꾸 그대로 가지고 오고 싶어. 안 돼 안 돼.